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예, 소통의 고수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농사의 품격입니다. 그런데 오신 분들의 이미지가 농사랑은 조금 거리가 먼 것 같기도 한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시의 오라동에서 메밀농사 짓고 있는 청년농부 문승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대정에서 올리브 재배하면서 올리브 관련된 상품들 다양하게 만드는 활동하고 있는 이정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조천 쪽에서 예. 한라봉 농사 짓고 있는 오윤선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일하실 때는 또 옷차림이 또 다르시겠지만 이렇게 계시니까 IT 쪽인 것 같고 올리브가 연상이 잘 안 되고 왠지 커피 드립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신기했어요. 일단 그 농사를 짓고 계신다고 하는데 문승환 대표는 2022 함께하는 올해의 청년 농업 인사? 네. 이거 받으셨어요 작년에?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기회가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이제 농협에서 주관해가지고 이렇게 한 해 동안 그래도 이제 열심히 했던 청년 농부들한테 이제 주는 시상으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제가 받게 돼서 정말 예, 감격스럽습니다. 진짜 궁금한데요. 농사들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아버지께서 40년 동안 유통을 하셨어요. 귤 유통을. 예. 근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귤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예. 제가 먹는 과일이 귤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천직 아닌가? 해서 바로 대학 졸업하자마자 짐 싸들고 예. 내려왔습니다. 중학교 꿈이 농부라고 적었었어요. 그 시절부터. 그래서 그 서울 생활을 하던 때도 예. 이제 사실 삶과 농지를 알아보러 이렇게 알아보러 다니고 그랬었는데 예. 근데 그 시기가 굉장히 은퇴 후 이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렇게 제주에 오게 되면서 이 자연과 좀 더 가까이 지내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예. 이렇게 왔을 때 한번 내가 꿈꾸던 거를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예. 용기를 얻어서 이제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사실 학창시절에 꿈을 농부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반에서 혼자만 농부를 적었던 거예요? 학교에서 혼자지 않았을까요? 네. 신기하네요. 네. 제가 이제 제 생애 첫 직장은 이제 지역 농협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보다 보니까 이제 농협 전산을 좀 살펴보다 보면 그래도 우리 청년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정책, 좋은 정책들을 농협에서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도 많이 이렇게 행정에서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이 하고 계신 그 농업을 기반으로 예. 제가 좀 더 새로운 농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고 일단 귀농은 했었죠. 약간 조합장 출마 선언 같은 거. 아니 근데 부모님 농사를 물려받아서 또 짓는다는 것도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니 뭐 도움은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은 정말 부모님은 프로시잖아요, 프로. 네, 그렇습니다. 어렵진 않았어요 처음에 배울 때? 너무 어렵죠. 어렵고. 너무 어렵고 일단 이제 기성세대와 요즘 네. 뭐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이제 귀농하겠다고 이제 한다면 아무래도 의견 충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많이 설득시키고 예. 그리고 이해해 주셔야 되고 가능한 부분이고 또 이제 옛날 분들은 또 새로운 거에 대한 도입
직업을 조금 거부하시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오랫동안 잘해오셨으니까. 일평생 해왔던 그 자신감 그리고 그 경험을 항상 믿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예. 일단 의견 같은 부분들이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정성님은 창업농이 되는 건가요? 네. 주위에 아무도 농사 지는 사람 없는데 제가 이제 하게 된 거죠. 야, 그럼 완전히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걸로 맨 땅에. 아, 정말 땅도 정말 맨 땅을 사서 토목부터 시작했죠. 네. 와, 그럼 처음은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아, 그런데 예. 재밌었어요. 모르면 용감하다고 예. 예, 그렇게 힘이 든다는 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되게 빠른 시간을 보내왔던 것 같아요. 예. 지금 굉장히 아름답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전 조사한 거 보니까 처음에 대상 포진에 걸렸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 저 한날 아픈 거예요. 귀 뒤하고 피부가 좀 아파가지고 네. 아, 뭐 몸살이겠지 이렇게 좀 있었는데 그 사라지지가 않아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아, 대상 포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대상 포진이 우리 제가 그냥 알고 있기로는 그 좀 연배가 있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몸이 안 좋을 때 걸리는 그런 병을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제가 막상 걸리니까 아, 이게 좀 이제 좀 조금 쉬면서 해야 되겠구나. 네. 처음 땅 사는 것부터 저는 도움을 받지 못해가지고 무작정 이제 막 하게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돌산이 있는 제주의 그 빌레라고 하는 네. 그 돌밭을 사게 된 거예요. 그래 그 땅 개가 나는 것부터 네. 이제 장목 심고 그러는 과정이 다 이제 노가다로 저의 인력이 이제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이런 육체적인 그 투입이 굉장히 이제 많았던 시기가 좀 있었어서 그 시기가 좀 도전이었죠. 네. 제가 시작한 나이가 이제 38살 때 이제 새롭게 예. 시작을 어떤 큰 도전을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 어떤 도전을 할 때 뭔가 지금까지 안주했었던 그런 인생의 행로와는 좀 다른 변화를 주고 싶더라고요. 좀 더 나은 도전을 하기 위해서 이 농업이란 분야를 시작했는데 작물을 또 그런 관행적으로 이끌어왔던 그 감귤에 또 시도하는 것은 조금 지금 상황에 맞지 않지 않나. 네. 그리고 또 제주가 지금까지 한 50년간 감귤과 관광으로 굉장히 이제 발전한 그런 이제 섬이었는데 예. 그걸 더 넘어서려면 저 개인의 이제 발전뿐만 아니라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좀 더 지금까지 하지 않았었던 그런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시도에 앞장서는 사람이 내가 되어보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에서 이제 올리브라는 장목을 시작하게 됐죠. 아니 근데 감귤의 어떤 면이 그렇게 좋았어요? 저는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누군가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귤은 제주도의 특산물이기도 하고 네. 육지에서도 지금 많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확실히 먹어보면 달라요. 네, 그렇죠. 제주도는 다릅니다. 해풍도 있고요. 그리고 농가분들께서도 되게 많은 노하우? 예. 네. 이런 이제 막 시작한 곳과는 다른 노하우를 다들 가지고 있고 감염이나 뭐 농협에서도 다들 많이 도와주고 있기도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쉬우면서도 예. 그 분명 누군가는 지켜야 할 예. 작물이니까 네, 그냥 잘 키우면 되지 않나? 그냥 그런 상품성 있는 감귤을 키우는 게 그냥 제 목표입니다. 아버님이 감귤 유통과 관련된 일을 네네. 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아버님도 그 과정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길이다라는 거는 네. 잘 알고 계셨을 것 같거든요. 네. 감귤 농사 하겠다고 했을 때 말리진 않으셨어요? 엄청 말리기도 하셨고요. 또 심지어 개인 판매를 하겠다고 네. 제가 나서니까 아버님이 너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 제주도 분들은 좀 일찍 주무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몰래 나가가지고 차 라이트 켜놓고 예. 귤을 따서 택배해서 보내놓고 새벽에 들어가고 부모님 주무실 때 들어가고 해가지고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개인 판매할 때 한 2시간 정도밖에 못 잤던 것 같아요. 젊으니까 예. 그거 하나만 믿고. 젊은 네. 우리 옛날 말로 처자가 와서 감귤 농사 이렇게 열심히 짓고 있으면은 마을의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대견해 하실 것 같아요. 절대 가만히 안 두시고. 아, 그래요? 예, 어디 가면은 뭐라도 하나 내주시려고 아이스크림을 숨겨놨다가 이렇게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농사 짓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다 보니까 예. 처음에 농사를 지을 때는 자꾸 산으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온 마을의 노하우가 예, 예. 다 들어가서 아, 네, 온 마을의 노하우가 다 들어가서 그래서 잘라놓으면은 예.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요? 하면은 또 다른 분이 오셔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지? 다들 애정으로 얘기해 주시는데 네. 방식은 조금 다 다르니까 네, 점점 갈피를 잡아가는 게 중요하고 또 신기하게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하니까 성공을 했다고 해서 그걸 따라갔더니 저희는 실패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또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뭐 토질이나 예. 토양의 어떤 그런 함유하고 있는 부분이 다르다든지 네. 햇빛이 받는 위치나 아니면은 바람이 드는 방향이나 이런 게 달라가지고 농사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이제 농사 1년 지었어요. 그래서 작년 가을에 첫 올리브를 이제 수확을 했죠. 이제 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조금이라도 나와서 너무 그 봤을 때 제가 이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네.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그런 진짜 기분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분이 저도 기쁘지만 이제 이런 수확이나 이 키워왔던 과정을 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공유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올리브가 열린다니 여기에 대해서 되게 놀라시는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예. 열려가지고 저만 맛본 게 아니라 이제 육지에서 이제 셰프님들 아니면 여행객들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셔서 가능한 진짜 생 올리브의 맛이 어떤 건지 다들 이제 맛보고 또 잘 생각했던 것과 다른 그런 맛 생 올리브는 정말 다른 맛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맛들을 보면서 이제 즐거워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게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귤 농사를 지었을 때 좀 못생기기는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따다가 네. 이렇게 따서 한 입을 먹었는데 네. 너무 황홀한 기분이 들어서 네, 저는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저 솔직히 주저앉아서 우느라고 아이고 밭에 주저앉아서 이렇게 맛있으면 어떡하니 이러면서 네. 이제 대박 나겠다 개인 판매 했으니까 대박 나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들고 예. 집으로 뛰어가서 이렇게 당도 측정을 했는데 노지 밑강이었거든요. 노지 밑강인데 네. 15브릭스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5브릭스면은 레드향보다도 훨씬 달고 네. 엄청나게 단데 약간 고리 땡 하면서 예. 너무 맛있어서 이걸 사진을 찍고 귤을 이렇게 따서 예. 상자 위에다 올려놓고 예. 계속 쳐다보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아우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요 그거? 그러니까요.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놔뒀던 기억이 있어요. 공부 같은 거는 자기가 뭐 참고서 보고서 보고 뭐 열심히 하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농사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하늘이 도와줘야지 잘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말도 있고 메밀 농사가 이제 가을에 또 적힌 시기에 이제 태풍이 한 번씩 오다 보니까 네. 최근에 몇 년간 이제 저희는 이제 가을 메밀 수확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농장을 개방해서 이제 메밀꽃 축제다 이렇게 뭐 운영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이제 일정은 다 잡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꽃들도 다 예쁘게 다 올라와 있는데 태풍 소식이 불었어요. 정말 태풍 정말 불고 있었어요. 걱정이 돼서 그냥 저희 농장에 이제 도라르방 이렇게 상징물이 있긴 있어요. 이제 혹시 도라방님한테 기도하면 오다가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예 저 나름의 그냥 간절한 그런 예. 기도를 좀 하면서 막걸리를 들고 예 도라르방님한테 드리고 해서 돌아왔는데 예. 근데 정말로 좀 많이 비껴갔어요. 아 그래요? 나름의 그런 믿음이 예. 조금 통했던 것 같아가지고 예 다음에 또 오면 저 불러주세요 제가.
근데 보통 도라르방에 기도하는 건 이제 코 만지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다른 아들, 형태의 기도를 했구나. 아들 둘이 있어서 이제는 두 분은 뭐 태풍이라든가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좀 고생해 본 적 없으세요? 그냥 잠을 못 잔. 잠, 아, 그렇죠. 네. 태풍 소식 오면. 네, 저는 처음에 비가 막 오고 그러는데 아, 아버지 이제 어떡해요? 이랬더니 알아서 되겠지 이러시는 거예요. 이미 너무 어떻게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겠냐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야속한 거예요. 너무 야속해서 아버지랑 말 안 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네. 비 맞으면서도 한번 가서 괜히 한번 훑어보기도 하고. 예전에는 그냥 농사만 열심히 지으면 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최근에 젊은 농부들은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산물의 그 수익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부가가치를 찾으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세 분은 뭐 좀 도전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창업농이 된 경우라서요. 예. 더욱이 그런 준비가 좀 더 스스로에게 철저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했었죠.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요. 그런데 올리브를 선택을 했지만 올리브라는 작물이 심고 나서도 한 10년에서 15년은 돼야 그런 충분한 올리브를 수확할 수가 있어요. 아, 예. 예,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예. 그 시기가 올 때까지 무언가 다른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창업농에게는 고부가가치 그런 6차 산업 이런 부분들이 선택이 아니라 사실 필수예요.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올리브를 심고 재배를 하긴 하지만 그와 동반해서 올리브 가공 상품 예를 들어 뭐 작년에 저희는 올리브 사이다 올리브로 사이다도 만들고요. 올리브로 비누도 만들고 예. 예, 올리브로 마말레이드 잼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다양한 상품들을 만드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해서 지금 이제 만들어놨고 요즘에 제일 재밌게 좀 하고 있는 일은 올리브 그런 수확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있어서 한 번밖에 수확을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또 농부들의 수입원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올리브 농부들과 함께 같이 올리브 잎으로 뭔가 더 나은 상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녹차 말차 같은 예. 올리브 잎 말차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요즘에 많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어요. 예. 저랑 아내가 이제 같이 치유 농장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내는 이제 치유 농업사 그런 국가 자격증이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좀 해서 좀 더 전문적인 농장으로 거듭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사실 이제 저는 사회공헌 분야에서 이제 아내는 교육 분야에서 한 10여 년간 근무를 하다가 이제 왔어요. 그런 좀 약간 비슷한 분야죠. 예. 그런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분야에서 좀 일하다 보니까 그 자기 자신 스스로에 대한 소중함을 좀 알고 아껴주는 그런 활동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농장을 하니까 작은 농 활동 하나하나에도 스스로 되게 자존감을 높여주고 네,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예. 그게 저희 가족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 농장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활동을 통해서 또 상처를 좀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없는 과실들이 많이 좀 떨어지는 것들. 네, 예. 상품 가치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라봉도 있고 레드향도 있고 천혜향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말려서 뱅쇼 키트를 만들어서 뱅쇼? 집에서도 만들어 먹을 예. 수 있는 뱅쇼 키트를 준비해 본다든지 예. 뭐 수제청은 너무 당연한 거고 유난히 시트러스류 귤 같은 것들은 딸기처럼 다양하게 사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제안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예. 조금 따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여러 다양한 상품들을 올려보고 있고요.
저희 메밀이라는 농작물이 경관작물이기 때문에 경관작물을 이용해서 저희 농장을 개방해서 이제 메밀꽃 축제 그 안에서 체험할 거리, 먹거리, 볼거리 이런 식으로 이제 기획해서 운영해서 좀 더 탄탄한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은 게 목표인데 어쨌든 농업 수익에만 기대하면은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지금 귀농하시는 청년분들은 당연히 농업 외에 다른 연계된 사업까지도 사업 준비해서 아마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은 정말 철저하게 해서 귀농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청년들이 농사에 진입하는 장벽 자체가 사실 좀 높다? 혹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본 입장에서 왜 청년들이 농사에 뛰어들기가 쉽지 않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일단 청년들의 인식도 그렇지만 어른들의 인식 어른들의 인식 좀 짓누르는 것 같아요. 아, 남들의 시선을 느끼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너는 뭐 될래 했을 때 네, 네. 의사 될래? 변호사 될래? 이런 거는 말은 하는데 네. 그 안에 농사 지을래? 이 말은 안 하잖아요. 아. 그래서 아무래도 편견이 가장 큰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예. 다들 좀 두루뭉실하다든지 정확히 알기를 어렵구나. 네, 내가 직접적으로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확실한가 했을 때 알기 쉽지 않기도 하고 그 지원을 막상 받더라도 좀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청년들이 돌아올 때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워야 실패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주 무기가 있을 것 같아요. 작물 선택부터 아니면 이제 농사 짓기 전에 했던 전공과 또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치면 이제 정말 디자인적인 농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평소에 우리 일기 많이 썼잖아요, 학교 다닐 때. 네. 근데 그렇듯이 우리가 영농일지를 좀 더 자기가 뭐 억지로 숙제하듯이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나중에 차후에 다음 연도 이제 뭐 작물 파종할 시기를 정말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농업 경영 일지를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흔히 그 워라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일을 찾을 때도 그 워라벨을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일을 찾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농업은 어때요? 워라벨을 잘 지키기가 쉬운 편인가요? 아니면 좀 어려운 편인가요? 약간 농업에 대한 인식과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사회적으로 농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게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저희 청년들, 특히 저희보다 더 이 농업에 뛰어들려고 하는 어린 청년 예비 농부들 예. 이게 특히나 중요한 게 그런 워라벨이라는 부분인데 저도 이 귀농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도 돈을 많이 벌려고 아니면 어떤 뭐 정말 큰 성과를 거두려고 이렇게 해서 귀농을 한 게 아니거든요. 다른 청년들도 약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영농 활동을 하면서도 나는 어떤 농부가 될까? 나만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농사를 짓고 돈을 버는 거지만 하나의 나만의 사업을 가지면서도 제대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내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까? 이런 하나의 철학자 아니면 그런 예술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네. 이런 영농 활동을 해야 저뿐만 아니라 저의 삶도 나아지겠지만 저 뒤에 따라오는 그런 예비 농부들, 후배들한테도 농촌에 가서 멋지게 우리 살아보자. 저 사람도 되게 저렇게 되게 자신감 가지고 재밌게 살아가고 있구나. 예.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야지 더 청년 후배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분이 생각하는 농사의 매력 하나씩만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취를 먹고 산다고 해요. 계속 이런저런 시도를 하면서
다양한 도전을 해보면서 농부라는 직업 자체는 발전이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그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나와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농사를 짓는 건. 그리고 그 열매에서 오는 기쁨을 꼭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기후변화와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사실 농업의 매력이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이런 먹거리, 우리 스스로에 대한 건강에 대한 관심과 그런 투자가 더 커지면서 앞으로 더 성장해 나가고 더 오랫동안 지속될 그런 산업이 농업인 것 같은데, 반면에 저희에게 주어진 기회는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농업에 들어오시는 청년분들이 많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을 저희 혼자 독차지하게 놔두지 마시고 많은 분들 오셔서 같이 나눠서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정년이 없어요. 아, 네. 아이고. 일하고 정말 현실적인 매력이다. 예, 일하고 싶을 때까지 일하십시오. 너무 오래 일하는 거 아니야? 일단은 앞에서 윤선 농부님께서 정말 무한하다고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되게 동의해요. 그러니까 비유하면 뭐 끝없이 펼쳐진 우주 같이 뭐 다른 부분과 이제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어쨌든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먹거리 산업을 책임지는 게 1차산업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이란 직업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의 다짐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농업도 그렇다.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제가 농업을 하면서 갑자기 단기적으로 많은 성과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랫동안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농업가로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시대가 변하는 부분에 따라서 이제 농업도 변화하게 되는 상황인데, 변화를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농업농촌에 귀농하시는 청년 농업인분들께 그 충분한 변화와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손가락 중에서 아픈 손가락들이 있어요. 그냥 좀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과일, 귤 같은 것들, 발라봉, 천혜향 이런 것들. 근데 그런 아픈 손가락들도 다 예쁘게 잘 가꿔가지고 사람들한테 귤의 가능성을 계속 알리고 싶은 마음. 네, 그게 지치지 않고 계속 알리는 거, 계속 연구하는 거, 그게 제 다짐입니다. 네. 그 열정 쉽게 식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이번 바로는. 예. 여러분들 세 분께 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앞으로의 여러분의 앞날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형 생태농업을 일장하고 있는 김용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역시 그 청년농부를 지난 10년 동안 키워오면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례도 되겠지만 제주도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런 청년농부 이야기를 오늘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다행히 뭐 첫 발령지가 서군농고, 그 다음 제주농고, 지금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그 학생과를 맡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학생들에게 일기수침하고 어떤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 안으로 들어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수업할 때 교실에 보다는 밖에 활동을 더 좋아한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죠. 오늘 일처럼 야외에서 하게 되면 분위기가 훨씬 틀려집니다. 이 실내에서 하는 것. 이게 농업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연과 인간과 생태계가 함께 어울려질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 게 없는 게 농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농업 중에 오늘 이야기는 친환경 농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농약도 좀 덜 쓰고 제철제도 안 쓰고 화학 비료도 안 쓰고 이런 농업을 우리는
그 친환경 농업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친환경 농업은 그 엔바이러먼트라고 좀 많이 합니다. 환경 농업이다. 저는 제주도에서 친환경 농업은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그런 공존 공생의 그런 농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생각이 납니다. 아버님이 농사를 짓고 와서 밤 11시, 12시에 응급실로 실려간단 말입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날 했던 그 작업 도구도 정리도 않고 술 한 잔 드시고 잠을 자다가 그런 봉변을 당한 이미 농약에 노출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니까 피곤하니까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농사는 힘드니까 그렇게 치부를 해버렸죠. 그때 그 부모님이 저한테 물려주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농사를 짓더라도 이 일은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살리고 나도 살고 가족이 살 수 있는 그런 농업을 해보고자 했던 것이죠. 대부분이 이제 청년 농부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가지고 후대에 말을 하겠습니다만은 저 역시 30대에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60대가 됐습니다만은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후회할 수 없는 농업, 후회할 수 없는 산업이 바로 농업이다라는 거죠. 이 제주도에서 이 친환경 농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혜택 받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산면이 바다고 따뜻하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자재가 무한무진하다는 거죠. 세계의 석학들이 제주도만 보면은 정말 감탄하고 왜 여기에 인간이 살아야 될 그 이유에 대해 가지고 정답을 줍니다. 보자고 아래 있고 한 시간 내에 산과 바다와 들이 돼 있는 곳 바로 제주도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청정이라는 그 브랜드가 전 세계를 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제주도다 이 말이에요. 최근 10년간 청년 농부들이 유입하면서도 제가 강조했던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주라는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히 여력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땅이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청년 농부들이던 기존에 있는 농부들도 친환경 농업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액비를 만들고 농약 없이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화염 방사를 하고 수작업하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은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어렵지만은 그 일을 끝나고 만족 희열감은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업을 어떤 특수한 사람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95%가 일반 농업하고 있어요. 청정이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해야 되느냐? 기존 사람이 아니라 청년 농부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 농부들이 이런 것들을 한 평으로도 시작해가지고 그게 천 평이 되고 만 평이 되고 10만 평이 되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은 혼자 농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하면 재미없어.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 농부들은 무조건 단체에 가입하라고 합니다. 사회지 연합회든 노컬푸드든 순우름이든 어떤 연합회든 무조건 단체에 가입을 해서 정보를 얻어라 이 말입니다. 센터나 기술원에 발맞듯이 가라 이 말입니다. 시간이 나면 우리가 학생 때는 도서관에 줄기차게 다니듯이 농부가 되면 기술센터나 기술원을 밥 먹듯이 가야 됩니다. 밥 먹듯이. 그래서 거기에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농자재가 있고 농작업기가 있어요. 없다고 하소연할 게 아니라 거기에 답이 있는데 현장에 찾아가면 해결이 되는데 혼자 상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조건 찾아가십시오. 우는 사람에게 보답이 있는 거예요. 울지 않으면, 이야기 안 하면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단체 활동 속에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뭐 저 딸도 물론 사회치 연합회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 안 했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이 몸을 맡으더니만 자기가 나서서 막 서울도 다녀오고 뭐 오늘 회입니다 아빠 하니까 그 가. 오늘 뭐 토론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성적인 아이가 완전히 외성적인 거고 자기가 어떤 마케팅을 하더라도 생각을 틀리게 하더라는 거죠. 사실 작년에 저희들 귤, 뭐 브로콜리니 양배추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코로나 끝나고 나서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농산물 가격이 바닥을 쳤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팔게. 정말 다 팔아냈습니다. 놀랐어요. 끝없이 블로그든 유튜브든 인스타든 이걸 하더라고요. 소통을 하더라는 거죠. 농업에서 소통은요, 기본입니다. 그게 자기 스스로 깨치운 게 아니라 이런 사회지원합회나 농업인 단체에 가입해서 친구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스토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하니까 돈 안 들고 많이 하더라. 정보를 그 속에서 영유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이라는 것이 하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융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첨단을 거는 거예요. 저는 정말 행복한 농부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농사를 진다고 하니까 교사를 그만두고 다 미쳤다고요. 딱 응원해 준 사람이 우리 어머님하고 우리 아내입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20년을 못 채웠습니다. 저는 19년 8개월밖에 안 해가지고 지금 연금도 없어요. 배수진을 딱 치고 연금도 없기 때문에 정렬적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토요일 일을. 근데 이제는 토요일 일일 뿐만 아니라 금, 토, 일 쉽니다. 저도 노후에 50 넘으면 금, 토, 일, 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바로 친환경 농업이다라는 거죠. 자연이 복구되고 생태계가 복구되고 인간의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은 노는 건 여가는 덤으로 생깁니다. 농업의 그 바쁨이라는 것은 기다림이거든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땅이 다 농사를 지어줍니다. 나는 거기에 조력자일 뿐이에요. 잠깐 가서 머물렀다 오는 겁니다. 이렇게 쉬운 농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에이 선생님 거짓말입니다 했는데 그게 고생한 만큼 기다려라입니다. 한 단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은 그게 열 걸음, 천 걸음, 만 걸음, 수백만 걸음이 되듯이 농업은 즐기면서 가는 겁니다.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청년 농부들 또는 농부가 되겠다고 들어온 분들이 한 2천 명이 정도 돼요. 근데 지금 거의 다 떠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놀 수 있는 땅이 없다는 겁니다. 공간이 없어요. 농지가 없어요. 지난 10년 동안 농지가 제주도 농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뭐 3억 줘도 천평도 못 삽니다. 천평에 농사 짓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텃밭 수준이죠.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국가가 해야 됩니다. 그런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수차례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마을에 내려가서 어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농지 낑낑대지 말고 그렇게 힘들게 농사짓지 말고 이거를 청년 농부들하고 함께 놀이처럼 즐기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예, 기존에 있는 그 우리 그 농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청년 농부를 와야만이 이 마을이 번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고 자꾸 얘기합니다. 걔들 오면은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매일 밤마다 노는데 귀찮다라는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그게 내 조카, 삼촌의 아들, 친구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대답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 보따리 친환경 연구에서 분들이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땡을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해요. 인증은 비록 청년 농부가 아직 자격이 안 돼가지고 하지만은 같이 농사를 짓는다는 겁니다. 사실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청년 농부들은 정말 똑똑하지만은 놀기 좋아하는 건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는 6시에 나오는데 청년 농부들은 8시 반에서 9시 나와가지고 우리는 6시까지 일하는데 기성세대는 8시까지 하는데 청년 농부들은 3시 되면 저 할 일 다 했는데요. 딱 합니다. 똑 부러진다는 거죠. 자기 주장이 정확하다는 거.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충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청년 농부를 일꾼으로 생각하지 마라. 벗으로 생각해라. 당신이 친구가 와서, 젊은 친구가 와서 옆에 있다는 것도 행복하지 않느냐. 그 농업이라는 것이 하얀 도화지 같은 밭 위에다가 거기에다가 브로콜리를 심고 양배추를 심고 감자를 심고 올라올 때마다 정말 경이롭습니다. 아침에 가서 보면 막 박수를 쳐요. 와, 너 어저께 밤에 그렇게 추웠는데도 오늘 너에게 이렇게 이슬을 맺혀서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 한마디가 힐링이 딱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아니라 현장에 그 작물을 보면서 내 마음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저께 저녁에 재미없던 일이 있어도 그 작물을 보면서 느낌을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농업이다라는 것을 청년 농부들은 기억했으면 해요. 못 파는 농산물이 질비해요. 질비해. 그걸 어떻게 팔 것인지 청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저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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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쉽게 할 수 있는데 삼촌 당근 마켓 해보세요. 근데 당근 마켓이 뭐야? 그냥 먹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요즘 농부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활동을 과감히 한다는 어른들은요, 창피해서 안 하려고 합니다. 야, 그거 뭐 어떻게 장에 나가서 내가 하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청년은 젊으면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 그런 보물 창고가 제주도에는 무한정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제주도의 그 토양과 자연의 조건이에요. 뭐 한 1,800개의 수종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살충식물도 있고 살균식물도 있고 항암식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스쳐가서 귀중한 걸 몰라요. 늘 보니까 친구도 그렇습니다. 있을 때는 소중한 걸 몰라요. 떠나봐야 압니다. 아내도 그렇고. 사람과의 사람 관계는 사회적인 게 아니고 교감의 관계거든요. 농업이 바로 그런 겁니다. 늘 이렇게 먹는데 그 음식에 고마운 줄을 몰라요. 그런데 하루만 딱 밥을 못 먹어봐요. 눈동자가 돌아가고 혓바닥이 돌아가고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밥이라는 것. 농지나 뭐 친환경 농업에 대한 배움이 어려움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게 기회라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의 그 평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연령이 71.5세예요. 71세. 인터넷도 못합니다. SNS도 못해요. 유튜브도 못해요. 누가 잘하죠? 청년들이 잘한다 이 말이에요. 농업도 지금 제주도에는 정말 위기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이 지금 와가지고 정착해가지고 터들을 대면 20, 30년 후에는 정말 제주의 농산물은 세계적인 농산물이 되는 그 속에 들어가라. 기성세대 속에 들어가라. 막걸리도 한 잔 쫙. 삼촌 막걸리 한 잔 줍소. 딱, 어? 너 막걸리도 먹나? 너희들은 와인 세대 아니야? 뭐 맥주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이고 저는 농사할 때 막걸리가 정말 좁수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은 그분들하고 소통과 공감이 된다는 거죠. 이걸 안 하더라고요. 같이 이제 경기도 타보고 트럭 타는 것도 삼촌 나 한번 이거 몰면 안 돼? 바로 시켜줍니다. 만약에 방지하고 있다. 삼촌 이거 내가 한번 해보면 안 돼? 그거 안 된다길래. 아 그래도 이거 체험이니까 관심을 갖게 하라. 틈새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면서 삼촌들이 못 팔아 하는 감귤, 프로장배추를 요거 저 좀 팔아보겠으니까 아 삼촌이 한번 지켜보세요. 해가지고 삼촌 10박스인데 내일은 얘 30박스 팔아. 야 우리 집이 그 다 곱팡에 있는 것까지 나온다. 뼈도 팔아볼라, 녹두도 팔아볼라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의 그 믿음을, 성공의 믿음을 보여줘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한다는 거죠. 그 돈 없이도 됩니다, 농산물은. 그러네요. 받고 팔아주겠다는,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거에 대해서 이익금 남으려고 하지 마세요. 무한정 해주세요. 우리 자급률이 농산물 자급률이 20%도 안 돼요. 그런데도 수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이 바로 제주도라는 거죠. 이런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게 누구냐?
우리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제주에 와가지고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도나 국가가 또는 센터가 지켜줘야 될 하나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예의. 청년에 대한 예의.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가가 청년들에게 무엇을 해줄지가 아니라 놀 수 있는 장소만 마련해주면 이 친구들은 거기에서 무한 리필을 할 것이다 라는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님 박수 나오죠. 선생님 그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네. 농사 짓겠다고 오는 거 보면 굉장히 네. 대견하시죠. 아 그럼요. 대견하는데 너무 똑똑해요. 정말 똑똑하고 예. 체력도 입방, 시간도 입방. 좋아요 정말. 예, 이런 사람들, 예. 이런 청년 농부를 활용 못하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말 안타깝죠. 예. 근데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많이 봐버립니다. 와서 놀고 뭐 노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원래 사람은 놀기 좋아하는 겁니다.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도 놀면서 나는 일을 시키면 됩니까? 선생님께서는 아까 금, 토, 일 쉬신다고 하셨어요. 어, 예, 금, 토, 일 쉽니다. 예, 일단은 너무 부럽고요. 해서 아들, 딸들이 이제 돌아왔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이제 아들, 딸, 그러니까 가족적인 이 내부에서 가족 내부에서에 대한 소통의 기술이 또 따로 있으신지 조금 더 들어보고 싶거든요. 아,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보여줍니다. 내가 새벽에 일하고 그거를 그 SNS뿐만 아니라 밴드나 홈페이지에다가 늘 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보게끔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직접 소통이 아닌 현 시대에 맞게 또 SNS에서 아, 직접 소통을 하면요 많이 싸워요. 왜 아빠가 나에게 유통의 전권한을 줬는데 나는 농부잖아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도 삼촌이가 500원에 가져갑시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용납해. 왜 500원을 주느냐. 1,000원을 받아야지. 아는 사람이라고 500원? 모르는 사람이 이건 아닙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괴리감을 느끼더라고요. 나는 정으로 줬는데. 아유,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열고 그다음 같이 공유하면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농업을 갖다 정말 잘 키워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 제주의 청년 형부들이 그런 그 센터를 만들어서 감동, 스토리텔링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거죠. 놀 수 있는 장. 거기에서 별거 다 나옵니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